안녕하세요. 해조 숲 이야기입니다. 켈프 포레스트라고 부르는데요. 다시마 같은 대형 갈조류가 바닷물 속에서 빽빽하게 숲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켈프 숲을 비롯해서 얕은 해저에 있는 다양한 숲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요. 육상님의 대안이 되기도 하고요. 워낙 성장력이 좋아서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아주 좋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해안에 이러한 해조숲이 있는데요. 특히 대형 갈조류는 온대와 극지방 해안의 바닷물처럼 비교적 차가운 바닷물에서요. 수심 2m에서 30m 정도까지 그 정도의 깊이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켈프 숲을 먼저 따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해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초라고 부르기도 하는 씨위드는 다세포 대형 조류가 대부분입니다. 종류만 따져도 수천 종이 넘는데요. 해초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머리 말이나 개바다 말처럼 바닷물에 잠겨서 자라는 꽃피는 진짜 식물도 해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조류도 있고 이러한 식물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조류가 아닌 식물인데요. 이들을 모두 포함해서 씨위드라고 부르고요. 그 바다 속에 그 해중님을 만들 때 이런 식물 역할도 큽니다. 해조 숲은요. 그 어류나 많은 해양 생물들이 모여 살면서요. 몇몇 종은 이곳에서 이제 알을 낳고 어린 새끼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또 해조 자체가 저희가 먹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요. 또 광합성으로 산소를 만들어내고 대기 중에 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감소시키는 역할이 아주 큽니다. 최근 들어 해초숲을 조성하거나 보호하는 일이 전 지구적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켈프는요, 대형 갈조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저 바닥에 특히 암반에 부착해서 수직 기둥처럼 이제 버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부표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기낭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낭에 가수로 가득 차 있어서 부력으로 떠 있게 됩니다. 네, 그 각각 가지가 갈라져 있는 날개처럼 이제 물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찬물이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용숙류 지역은 양분이 풍부해서 특히 그 켈프 포레스트가 잘 번성합니다. 물이 맑으면 햇빛이 깊숙이 유입되니까 아주 잘 자랍니다. 해조 중에는요 빠르게 자라는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이제 총 길이는 50m 이상 그렇게 자라기도 합니다. 바닷물 속에 형성되는 해조숲은요 아주 다양한 대형 조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류들은요 1년생인 것도 있지만 뭐 20년 이상 살아가는 그러한 단년생 해조 종류도 있습니다. 해조숲은요 수많은 동물들을 부양합니다. 고착 생활을 하는 그런 해면이나 오롱생이들도 수없이 많이 살고요. 또 이동성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제곱미터당 10만 마리가 넘는 작은 무척주 동물이 번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해초숲에 모여든 다양한 생물 중에는요. 해초숲 위쪽에 그 물고기와 상어들이 있고요. 또 숲 바닥을 보면 뭐 불가사리도 있고 성게, 뭐 굴, 게, 뭐 바닷가재, 뭐 낙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성게는요. 풍요로운 켈프숲을 정말 그냥 완전히 광범위한 불모지로 만들어버리는 파괴력 있는 소비자임이 밝혀졌는데요. 식욕이 왕성한 성게 무리는 해초숲 전체를 파괴해서 황폐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켈프는 이렇게 칼날처럼 생긴 나뭇잎이 이렇게 편편한 모양으로 이제 몸구조를 이루고 있죠. 성게는 해조가 바닥을 부착한 부분을 이제 이빨로 이렇게 갈가대니까 해초숲이 망가집니다. 성게는요 날카로운 이빨을 이용해서 암반에 붙은 해조를 긁어먹기도 하고 플랭크톤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성게는 해달이 좋아하는 먹이어서요. 해달이 해조숲에 살고 있으면 성게를 먹어치우기 때문에 해조숲이 보호됩니다. 성게 때문에 해초숲이 망가진 다음에 성게를 먹는 해달을 들여보냈더니 연안 생태계가 극적으로 건강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해달이 없는 곳에 바닷가재나 몸집 큰 물고기가 성게를 먹어치우면서 그 해조숲 보호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스미소니안 2021년 3월호지에서 그 북캘리포니아의 해저숲이 파괴되었고요. 성게가 번성하는 황폐화된 그런 장소로 바뀌었음이 보도됐습니다. 언제 다시 연안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성게는 홍합이나 해면, 개지렁이 같은 그런 무척추 동물도 먹는 잡식성이고요. 해저숲 전체를 황폐화시킵니다. 그런데 불행히 해달이나 성게 포식자가 사람들에게 포획되면서 줄어들고 있고요. 또 바닷물이 오염되면서 성게 포식자들이 사라진 탓에 성게가 우점하면서 해초숲이 아주 빠른 속도로 불모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